두 발로 이 맥주병 위로 걸어가기도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이 어려운 길을 안전하게 건너가시겠답니다. 박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주시고요. 잠깐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 타이어보다 병이 작아요. 그렇죠. 덮어버리게 돼요. 그런 거지. 야, 이거 굉장히 힘든데. 어떡해. 자, 오늘의 도전자 이상준. 아니, 단기적으로 스타킹 사서 가장 예. 어려운 미션 도전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갑니다. 됐어. 됐어. 갑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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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아빠는 그런 거지 말아요. 이거 진짜 그냥 기다려줘야 돼. 됐어, 하지 마. 어떠죠? 카메라. 이제 왔어, 왔어. 이제 왔어. 딱딱. 야, 이제 가는 거야. 네, 집에서 왔어, 이제. 네, 집중해가지고 말하고 딱 집중해줘야 돼. 그래, 그래. 슈. 했을 때 1위 한 거보다 더 기뻐했어요. 막 손 잡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뿜씨 그리고 여기 네. 계신 패널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 이상준 씨의 오늘의 도전은 끝이 나지 않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설마요? 다음 도전 종목은 제가 제작진에게 듣기로 1.2cm의 유리길을 지나가시겠답니다. 사실입니까? 네, 저도 처음 해보는 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 신경이 집중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성공 기원에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박수가! 이야,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정말 얇은 유리. 여기서 보기엔 있잖아요. 예. 약간 두꺼운 종인데 하드보드지가 몇 개 겹쳐놓은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여기를 어떻게 지나갈지 너무 궁금해. 진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장사 강지영 씨가 나오셔가지고 손톱을 한번 떼보세요. 손톱을. 한번 써야지. 덥네. 새끼손가락 정도. 새끼손가락 네. 딱 이만해요. 그 위를 자전거가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이거를 운동신경 좋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한번 걸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 씨가 이제 무용을 했기 때문에 예예 네. 예. 신발대 바지 아? 저기 추석인데 참 편하게 방송하시네요. 예. 우리 어머니 어머니 혹시 사고를 좀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제가 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우와 우와 이거 와, 안 돼, 안 돼. 손 넣으면 안 돼. 잠깐만. 오. 오, 이거. 와. 이게 제가 판판한 신발이어서. 네. 그나마 조금. 오케이, 오케이. 오. 가봐요. 오. 가봐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를 자전거로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돼요, 이거. 예.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박수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관악산 날 자전거의 최고의 도전 시작합니다.